안녕하세요. 얼굴 보여야죠. 오늘 스케줄 끝나고 근데 다 지웠어요, 메이크업을. 그리고 지금 숙소인데 제 방이거든요. 근데 한번 나중에 이제 될수 있으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방에서 한번 브이앱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오케이. 잘 들리면 됐어요. 효자? 제가 왜 효자예요? 저는 그냥 이기적인 애죠. 왜냐면 제가 키고 싶을 때만 키잖아요. 잠시만요. 이불 좀 정리 좀. 오케이. 됐다. 뭔가 이상한데. 지금 진짜 좋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핸드폰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, 뭔가 재밌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붕어빵 먹었니? 아니요. 아, 붕어빵 먹고 싶어. 근데 여러분도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붕어빵이나 약간 길거리 장사? 그런 걸 하는 데가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, 네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많이 없어졌을까요? 코로나 때문인가? 좀 아쉽더라고요. 말리시아. 말리시아 옛날에 가봤는데. 팥 붕어빵하고 슈크림 붕어빵이,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, 사실 슈크림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팥붕이거든요. 그러니까 고르라면 팥붕인데, 그냥 뭐 슈크림도 주면 먹을 수는 있어요. 좀 네. 근데 만약에 고르라면 당연히 저는 팥이에요. 슈붕팥 운다. 아니요. 아, 나도 좋아하는데 팥이 더 좋더라고요. 아이고. 슈붕 맛없어. 여기서 막 슈붕파랑 팥붕파랑 싸우면 안 돼요. 지성아, 설탕을 영어로 뭐라고 해? 슈가지.
팥이 아니야. 그러니까 슈크림이 진리야. 아? 어, 나 약간 근데 약간 설득 당할 뻔했어. 슈크림 뭔 말이지? 조금 스포일러 할 수 있습니까? 스포일러요? 스포일러가 뭐 할 건 있지만 지금 할 건 없네요. 난 이런 애매한 게 좋아.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아 이거 말 안 되나? 아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재밌다 이것도. 그쵸,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은 있지만 파퍼주니어는 없죠. 파퍼주니어는 없죠. 아 최근에 근데 행사에서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나는 솔직히 내가 미래? 좀 미래에서 형들이랑 같이 활동 이제 한다면 뭔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진짜 약간 너무 부럽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버티고 그런 선배님들이 진짜 대단해 보였어. 진짜 오래 가자. 그쵸, 오래 가는 게 제일 좋죠. 결국에는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잖아요. 스포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. 아 진짜요? 괜찮아요. 아 괜찮진 않은데 지금 공부 와 지금도 공부한 사람이 있구나. 진짜 너무 뭔가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. 맨날 공부하면 너무 질릴 것 같아요. 루카슈 이거는 너무 끼어맞추기인데. 아 개까지 봐드릴게요. 그쵸, 루카슈는 있어도 루카팟은 없죠. 지수형 뭐야? 지성이 아니라 지수형이래. 지수형은 있지만 지팟은 없다. 재밌다. 그쵸, 슈퍼임도 있고, 네. 팝팝임 없죠. 야 이거 좀 밀리는데? 팟파가 약간 밀리는데? 아 여러분 저희 선생님은 지켜주세요. 내가 이거 브이앱 할 때마다 선생님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근데 너무 웃겨. 아 드립 진짜 웃기다. 아 진짜 미쳤다. 아니 여러분은 뭐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말하기 힘든 네, 이름이네요. 팟지성, 네, 팟지성. 아 모든 슈 다 나오네 지금. 네, NCT, 네. 와 이분 대박이다. 너 파스 아니고 슈스잖아. 네, 아직 아니지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슈스 파스. 하, 진짜 어떻게 이러지. 여러분 너무 인재가 그러니까 인재가 많아요. 이게 좀 이상한데 진짜 천재가 많아요. 장난 아니라. 아 SM 아 이것도 웃기네. 와 천재가 많아요 진짜. 약간 조금 그래서 존경해요. 어떻게 그러지?
국지성 넘어가지 마라? 응? 아 설마 내가 슈크림으로 간다고요? 아, 근데 이 드립이 너무 재미있어서 약간 갈 것 같긴 한데 아, 저를 좀 말려주세요. 팝분 밀리는 거 실하냐고.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막 이런 드립 찾는다고 막 지금 뭐 인터넷 서치하고 막 힘들게 하지 마요. 드립이랑 맛은 달라. 이분이 맞다. 오 대박. 지성아 레조넌스 파투는 있어도 레조넌스 슈트는 없어. 와 이분이 대박이네. 이분 때문에 다시 파스로 돌아왔습니다. 미영도 라파파파는 있는데 슈는 없, 라라슈슈는 없. 야, 와 안 밀린다. 와 진짜 안 밀려. 네 파파 슈크림파 둘 다 네, 짱입니다. 야 대박 진짜. 진짜 천재들. 안 밀린다 진짜 웃기다. 지성아 어제 천지 이저 이것저것 2주년이었어. 천지 이것저것 벌써 2년 됐구나. 아마 NCT에서 가장 오래된 콘텐츠가 아닐까. 아,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네요. 천지 이것저것도. 반응을 볼까? 아니 뭐 저희는 천재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고 장난이에요. 근데 뭐 언젠간 이제 소재가 떨어지고 저희 룰렛이 아니라 그 뽑기 다 하면 모르겠어요. 에어팟. 아 이거 팟쇼 아직도 안 끝났어. 어떡해. 500년은 해야지. 좋다. 그래도 유튜브가 500년까지는 할 수 있겠죠. 제가 나이가 들고 없어져도 기록은 남으니까. 아 너무 진지하게 했다 죄송해요. 이래서 근데 뭔가 제가 진짜 어제 생각하면서 느낀 건데 어제 딱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10대가 정말 빨랐... 아 삑사리가 나면 안 되지 여기서? 지성아? 10대들이 막 10대가 엄청 빨리 지나갔다고 하잖아요. 근데 뭔가 저는 그 이유가 뭔가 반복되는 삶을 많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항상 학교로 가고 뭐 7시에 일어나고 뭐 3, 4시쯤 들어오고 학원 가고 뭐 시간 있으면 놀고 그다음에 12시 전에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학교를 갔죠? 갔긴 했지만 뭐 저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확실히 친구에 대한 건 좀 아쉽지만
그래도 멤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뭔가 기록이 남겨져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래도 조금 좀 빨리 지나가다 싹 들리지만 되게 길었어요. 저는 우리가 너의 친구야. 그렇죠.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친구가 많습니다. 맞아요. 뭔가 이분 그래도 지성아 청춘이다 하는 거 말투 약간 오래 산 그 경험의 말투야. 저는 아 막 여러분들이 지성아 친구는 나도 없어. 저희 23명이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. 여러분들은 23명은 깔고는 이거 이상한데 23명을 안고 가는 거예요. 지성아 난 너의 엄마야. 엄마까지 생겼다. 형 22명 있는 기분 어때? 오, 형이라기보다는 친구죠, 진짜. 뭐 태일이 형 형이지만 뭔가 형이지만 친구 같은 형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한 명마다 재능도 있고 진짜 멋있는 진짜로 멋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히려 준욱 안 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진짜 당당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. 진짜 다 멋있는 사람들이니까. 에? 이분 약간 세계관 약간 머릿속 궁금해진 사람인데 지성이는 엉덩이가 두 개라고 생각해? 한 개라고 생각해? 뭔 말이지? 잠깐만 엉덩이가 그러게요? 진짜 모르겠다. 잠깐만 뭐지? 너무 내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다. 진짜 모르겠네. 아 근데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. 왠지 알아요? 그 골반하고 엉덩이라고 있잖아요. 골반이 이제 하나인 거죠. 통틀어서. 근데 엉덩이가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거 딴 얘기겠다. 아우 지성이 나랑 좀 안 맞네. 아 진짜요? 왜 한 개지? 뭐 한 개일 수도 있죠. 아 어렵다. 근데 어렵네. 뭐 한 개일 수도 있죠. 오케이 여러분 진짜 근데 너무 귀엽게 논다. 이런 거 가지고 막 뭐지? 토론하고 뭐야 진짜 팥맛 슈크림 맛으로 토론하고 엉덩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토론하고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드립치느라 바쁘고 너무 웃겨. 여러분들도 막 이런 댓글 보면 재밌잖아요. 저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행복해지고 재밌는 거 보면 당연히 기분이 풀어지니까 또 이제 저희가 이걸 키면 뭔가 시즈니들이 친구 같은 느낌 아니에요?
이런 재밌는 글도 올라오면서 보면 재밌고 재밌어. 전지 이것저것 2주년 축하하는 글이 좀 있는데 감사합니다. 왜 아직 잠들지 않았나요? 지금 몇 시인데요? 8시네요. 밖은 충분히 깜깜해지긴 했는데 아직 저의 방은 밝습니다. 네, 아직 잘 때가 아닙니다. 시험이 있는 분들도 있다. 아이고, 진짜. 하나의 약간 6월에 되지 시험이. 옛날에는 막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뭔가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무료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삶이 뭔가 아, 왜 있는지 알겠지만 그냥. 너무 많은 건 싫은 느낌. 인생이 시험이더라. 와, 이분 거의 인생 3회차. 괜찮아, 지성 있으면 돼. 좋다.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. 좋아하면 그래요. 맞아. 저도요. 여러분들이 웃으면 저도 행복해지니까. 노래 튼 거야. 노래 틀고 있습니다. 조금 떨어져서 틀고 있는데 너무 방해될까봐 제 그 소통에. 아니 사실 지금 좀 노래를 부르다가 와가지고 연습했어요. 그냥 혼자 연습했는데 그래서 약간 목이 약간 갔어요. 약간 갔어요. 귤 먹어지면 진짜라 노래진데. 맞아요. 저도 그거 봤어요. 노래해주더라고.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. 왜 노래지? 저 12년생인데 학교 추억이. 12년생이면 잠시만요. 지금 몇 살인지 생각. 와, 대박이다. 그러니까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구나. 그때 생각하면 난 되게 뭔가 내가 막 컸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3학년은 어린 건데. 그래서 그때는 뭘 하든 나중에 돌이켜보면 막 아, 진짜 아, 정말 어렸다, 순진했다, 순수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뭐 모든 걸 다 해도 돼. 모든 걸 다 하기란 좀 그런데 막 눈치 보이고 막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막 해도 되니까 너무 막 부담 가질 필요 없고. 그래서 친구도 뭐 잘 사귈 수도 있고. 1912년생일 수도 있어. 네. 여러분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
기상아 추워. 창문 닫아. 어떻게 알았어요? 와 대박. 뻥이고 창문 열은 적 없고요. 창문 여는 소리를 착각했구나. 문 여는 소리였어요. 방금 이제 저희의 매니저 형이 노래를 너무 많이 틀면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된다니. 와 죄송합니다.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. 네. 매니저 형이 근데 진짜 저희 방송까지 봐주고 계신다니. 힘들어요 매니저님들도. 아, 나 진짜 약간 창피하네. 나는 이 분위기 좋은 걸 연출하려 했었는데 저작권 조심해야죠. 지성아 나도 02년생이야. 우린 친구 될수 있어? 이미 친구인데? 이미 친구지. 지성아 내일 실기시험인데 응원이 한마디. 와 실기시험 진짜 푹 자야 돼요. 화이팅. 신기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의 약간 인생을 보는 것 같아. 재밌다. 지성아 빨리 나. 아 이거 드립인가? 나는 이거 아 아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죠. 지성아 나 ADHD 때문에 눈이 너무 더 높아져서 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. 근데 확실히 형들이 형들이 장난 아니게 생기긴 했죠 진짜. 어제 뭐지? 어제래. 그 마마 때 형들이 이제 옆 아, 아 목소리 완전 형들을 옆에서 봤는데 난 진짜 솔직히 그냥 멋있었어. 그냥 우리 형들이 뭔가 진짜 왜 아니다 그냥 뭔가 왜 NCT인지 알겠는 느낌이었어요. 하여튼 저는 진짜 장난 아니라 뭐지? 저는 정말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진짜 안 하거든요. 그냥 아뭐 매력있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남자를 못 만나는 그 댓글은 내가 진짜 뭐라고 해줄 수가 없네요. 언젠간 기다리다 보면 아니 기다리진 않고 그냥 살다 보면 만나지 않을까요? 저는 막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로 뭐지 얼굴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적은 솔직히 뭐 옛날엔 있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자신감이 없지 않아요.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그걸 그게 아야 정말 뭔가 조금 더 그냥 실력을 그냥 키우면 되겠지. 그리고
나 진짜 그냥 실력 없는 게더 창피한 것 같아서.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해찬이 형하고 그 노래 연습을 했었었는데, 그러니까 그냥 해찬이 형이 저한테 무료 수업을 해줬었죠. 근데 보면 그냥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해찬이 형이 막 개고지게 장난을 쳐도 뭐 막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막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이어도 그런 일에 대한 거는 되게 뭔가 뚜렷하고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저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냥 뭔가 연습생 때 얻을 수 있었던 그 갈망? 약간 그런 거를 참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느껴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. 칭찬인가 욕인가요? 아예 칭찬이죠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어느 저의 목소리에 관련된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, 저희 보컬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, 그 영상이 이제 댓글에 막 이제 팬분들도 이제 뭐 댓글을 달아주시고, 또 어떤 팬들이 아닌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는데, 어떤 분이 되게 제가 봤을 땐 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막 두두두두두 한 그런 게 있는데, 뭔가 보면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. 아, 요, 그, 저를 제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근데 진짜 두두두두 하면서 뭐 어떤 거 하면 더 뭔가 빛을 발할 것 같다, 뭔가 그런 식으로 되게 얘기해 줬는데, 진짜 해찬이 형이 말해줬던 거 말해줬던 거 하고,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, 저희 엄마가 말해줬던 거 하고가 그냥 거기 다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전 진짜 깜짝 놀랐죠. 아, 피드백, 그쵸. 난 보면서 진짜 좀 무서웠어. 와, 세상엔 진짜 이런 사람이 많구나. 약간, 진짜. 대단한 사람이 많구나. 그래서 진짜 잘난 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. 너무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아요. 지성이 목소리는 따뜻해서 좋아요. 전 최대한 제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내고 싶지만, 약간 뭐지? 인디 밴드? 재질 막 이런 거 이런 말이었나? 어쨌든 고마워. 그래서 고마웠어요 진짜로. 나를 뭔가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게, 사실 요즘 최근에 되게 내가 뭘 해야 더 발전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, 물론 막 지금 어느 정도 해서 뭐 아직 잘 모르겠다, 어떻게 해야 더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, 이제 드디어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, 가능성을 봤는데 시작을 잘 못할 것 같아.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,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되지, 이런 거가 되게 막혀 있었는데,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뚫어준 것 같아요 나의 앞길을. 고마워요. 그리고 그 앞길에는 시즈니들이 제일 먼저 있죠. 나는 여러분도 아니었으면 춤하고 노래 뭐 그런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다 하나 했을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안개 같대. 구름하고. 뭔가 상상된다.
솔직히 사실 저 진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브이앱에서 또는 팬분들한테 들려주는 또는 라이브 같은 거 하나도 진짜 잘한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는데, 앞으로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면서, 그리고 브이앱에서도 많이 뭐 하면서 진짜 그런 걸다 없애버릴게요. 그리고 정말 솔직히 저는 이게 정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? 자만한 건 아닌데, 그냥 저는 저에 대한 그냥 확신이라기보다, 확신은 못하는데 그냥 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좋을 수 있는, 나중에 정말 잘하기보다는 진짜 그냥 어렵다. 좋은 그런 거를 가진다고 믿고 있어서. 그래서 생각이 많았구나. 사실 생각이 많은 것도 많은데, 처음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방송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. 지성이 단단한 사람. 단단하죠. 단단하긴 한데, 단단하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난 단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걸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.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뭔가 약간 흔들리게 되고. 왜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더 마음에 담아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한 거는, 네, 저는 단단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칭찬이라는 벽이 저를, 칭찬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만든 벽이 저한테 제 몸에 달라붙었죠. 칭찬만으로는 벽이 될순 없으니까. 아, 너무 오늘 진지하게 간다. 아, 너무 오늘 이상한데? 아이씨. 뭐 먹었냐? 뭐 먹었어? 목소리가 무거워. 과자 먹었어요. 네, 그다음에 과자하고 뭐 먹었지? 아, 바나나 우유 먹었어요. 저작권 조심해. 응? 네가 한말 중에 뭔가 있었나? 아, 아까 노래 저작권 얘기했죠. 지성, 넌 재민이 형처럼 들려. 재민이 형 목소리가 많이 낮긴 하죠. 근데 사실 제가 더 낮아요. 사실 진짜 저음은 제가 더 낮아요. 둘이 솔직히 그냥 비슷해요. 저음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뭐가 더 낮은지 이제 별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냥 낮아요 둘 다. 저음 들려달라고요? 아, 이거 저음, 이 정도가 저음이 아니구나. 나의 롤모델 박지성. 와, 신기해. 사실 내가 막 데뷔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롤모델인 사람이 생길까? 이러면 되게 이러면서 되게 막
걱정도 하고 약간 기대도 하고 했었는데. 신기. 핸드폰 올리는 것 같대. 와. 바까발? 바까발. 잠만. 방금 연결이 잘 끊겼었어요. 지성의 라디오 DJ 해주라.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이것도 이제 GD요. 그 안 끊기면 말해주세요. 응, 안 끊긴데. 오케이, 알았어요. GD요. 지금 라디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GD요라고. 그리고 제가 막 라디오 DJ 저도 이제 게스트로 많이 갔잖아요. 어렵더라고요.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목소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냥 조금 더 큰 다음에 한다면 조금 더 큰 다음에 하겠습니다. 아, 또 끊긴데. 안 되겠다. 이제는 안 끊길 거예요. 자. 아니, 아니, 지금 지금 뭐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끊기는 게 아니라, 네, 아예 다른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뭐 절대 끊길 일이, 그냥 연결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서 끊기는 겁니다. 오, 90's Love 1위 했다. 축하 축하. 아까 전에 성찬 만났었는데 성찬이 귀엽더라고요. 네, 아, 근데 솔직히 성찬이는 철러는 진짜 친구 같은데 약간 성찬이는 살짝 형 같아. 아, 왜 형 같지? 이제 가야 돼. 안녕. 아,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아, 나중에 듣고 싶다면 제 방 맞나? 영상 있으니까 가실 분은 가시고 저는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. 아, 형인. 아, 형이니까 형 같다고요? 아, 맞네. 나이로 오면 형이네. 그래서인가구나. 천재인데. 아, 여러분. 아, 여러분들 앞에서 픽사리 음이탈도 많이 나봐야 뭔가 더
자신감이 생길 텐데. 점에 추해줘요? 지금 저녁 시간인가? 아, 8시 정도. 잠시만요. 뭐지? 진짜 어렵다. 아, 이게 저는 그냥 보이면 보이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어서 막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. 김치찜 오늘도 먹었는데 김치찜하고 뭐지 삼겹살하고 배추 그 삼겹살하고 그다음에 뭐 먹었죠? 제육이랑. 파김치랑 아이스크림 먹어 지성아. 저 요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조금 줄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요즘 안 먹고 있어요. 보쌈. 네, 그럼 보쌈 괜찮은데 뭔가 삼겹살은 겹쳐서 아 내가 먹 그건 내가 먹은 거구나. 아, 아까 전에 점에 추해달라는 분 보쌈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또 붕어빵 얘기가 나오네. 안돼 안돼 이제 금지 안돼 안돼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이 V앱에서 V앱 제목을 붕어빵으로 바꿀 거예요. 지성 아까 전에 과자 먹었다고. 네,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이고 있었다고 말한 거긴 한데. 지성은 아이고 나 원영 닮아 왔는데 이건 좀. 이름은 공개 안 해드릴게요. 네. 와 진짜. 화이팅. 머리는 중요하지 않아요. 스트레스성 탈모도 아이씨 조심하시고 보자. 제가 최근에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노래를 네 알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어떤 주제든 다 재밌는 걸로 이제 다 만드네요. 대단하다. 아, 근데 이건 탈모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 아니라서 안 건드릴게요. 응? 지성아 여기 모기가 많아. 아 진짜 힘들겠다. 모기 아. 진짜 때려 잡아야 돼요. 막 진짜 어우 모기 생각만 해도 싫다. 이거 제가 그 예전에 숙소에서 모기가 진짜 많았다고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민 제노 해찬 런진 지성이었나 해찬 형이 없었나 그때 어떤 한 방을 같이 쓰고. 이제 2층 침대에 딱딱해서 같이 있는데 그 방에서만 무려 8마리가 나왔고 근데 그게 막 제가 잠에서 깨는데 매정이 갑자기 잡고 있더라고요. 탁탁했는데 그래서 형 뭐 하세요? 라고 말했는데 아 지성 일어났어? 하면서 전기파리채로 팍팍 불
불 꺼져 있으니까 프레쉬로 키면서 잡고. 그때가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. 네, 3년 전, 3-4년 전. 근데 여러분 대박이죠. 8마리 많은 것 같죠. 그쵸? 근데 잘 해서 그 매니저 형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 방에도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화가 났대요.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오는 모기마다 이제 딱 잡고 바로 안 버리고 그 TV 옆에 휴지를 깔고 약간 모기 다른 모기들한테 보란 듯이 막 바둑판처럼 따다다닥 노는데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거짓말 같지만 몇 줄이 됐어요. 진짜 한 30, 30마리는 됐을 거예요. MC Irwin의 그분입니다. 유명하죠. 진짜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. 진짜로 건전지가 남은 그 날이 없었어요. 그 전기 파리채 배터리가 진짜 맨날 갈아야 돼요. 얼마나 많았는데 와 진짜 끔찍했습니다.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좀 환청이 생긴 것 같아요. 가만히 집중하면 모기 소리 들려요. 항상 모기 소리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자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이제 텀이 있잖아요. 그때 무조건 진짜 한 마리가 아니라 윙윙윙 소리 들리고 와 진짜 그때 대박이었어요. 진짜 아 나 끔찍해. 어우. 약간 모기가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 모기 집에 우리가 들어간 느낌이었어요. 진짜 모기가 NCT 멤버보다 NCT 멤버보다 많아. 와 내가 이 글을 읽고 왜 와를 하자 했는데 순간 NCT니까 이해가 딱 갔다. 23마리 이상이면 맞네. 어우야 그거는 개미어도 많겠다. 와 모기 딱대 모기 딱대 모기 딱대 짝 메커위시. 이분은 뭐지? 이건 뭐지? 되게 신박한 드림이구나. 누가 모기 키우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그 정도인가 진짜로? 누구야 진짜. 막 한 명씩 막 피터, 잭슨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지금 지성호 어딨냐? 오빠? 오빠 나 지금 오빠가 데뷔한 나이야. 아 그때 중이면 난 다 큰 줄 알았는데. 아 너무 막 좀 네. 제가 막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막 충고 같은 거 해주고 싶진 않은데 너무 저를 싫어할까 봐. 근데 진짜 정말 어려요. 중학교 2학년은 정말 어려요. 오늘의 TMI는 아침을 안 먹었고 점심을 정말 점심을 정말 거하게 먹었어요. 아니, 신기해.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시즈니가 있어. 신기해. 옛날에는 다 누나였는데. 신기하다. 스컬스컬 아 워키
지성아, 저거 사기야. 아, 새로운 사기 방법인가요? 14살, 막 17살 이런 사람들이 지성아 사기야라고 말한 분은 확실히 저보다 네, 누나인 것 같네요. 영웅 vs 해찬? 에? 아, 야! 아, 양양. 아, 눈이 지금 뭐 잘못 봤네. 해주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네, 조금 점심을 거하게 먹었지만 이제 뭐 한 지금은 아니고 한 나중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이제 조금. 핸드폰이 지금 핫팩도 엄청 뜨거워가지고 네.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가겠다는 말만 하지만 아, 이분 약간 눈치가 너무 빠르다. 애기 얻는 시절? 아니요, 이건 지금 제가 막 이게 쉬는 거여서 솔직히 네, 너무 많이 쉬어서 쉴 필요가 없어요. 네. 안녕 안녕. 다음에 또 올게요. 진짜 뭐 어차피 뭐 1월 1일 때도 있을 거고. 지성 바이. 지성 바이. 응. 안녕. 행복하세요.